원내부 대표 조명의원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당의 명운을 이끌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부 대표를 임명되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당 안팎으로 늘 고생하시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를 도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겠습니다. 우리 당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지도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견마지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첫 상견례인 만큼 민생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혈세 낭비하지 않도록 위생 활용 정책의 강력한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이상 기상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곡창지대인 호남은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대파 가격이 키로당 1,800원대를 넘어섰고, 5월 출하를 앞두고 한창 자랄 시기인 양파 또한 장기간 가뭄으로 생육을 멈췄습니다. 쌀 생산량 또한 불안정해져 양곡관리법으로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낭비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올라가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의 지갑은 점차 얇아지고 농촌 경제는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재해재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대책으로 첨단 위성과 ICT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972년부터 위성으로 농지관리, 농작물의 효율적인 통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우리별 위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55cm급의 정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A, 또한 50cm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국토위성을 발사하여 한반도와 전지구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3조 원이 넘는, 훌쩍 넘는 국가 위성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위성을 통한 혜택, 우리 국민에게 서비스 전념되지 않고 행정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만을, 민생의 고통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에 농림위성 개발 사업을 하여 농업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자그마치 1,16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 농림위성 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히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쌀 생산량 예측으로 합리적인 식량 정책을 신속히 세우고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농업 관련 대응에 적극 활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 위성이 정말 많이 발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활용하지 않고 정말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보다 더한 우둔한 정책은 없습니다.